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단 건배부터 잘해보자는 마음으로. 아침에 재밌는 말씀하셨대요. 호흡가 아니라 호흡가 돼야 된다고 네. 하셨는데 새로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첫 걸음으로서 그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 국민들께서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시는 만큼 아주 허심탄회하게 오늘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모든 걸 다 풀어놓고 정말 아깝지 않은 들고 들어가죠. 들고 들어가는 네. 거예요? 고맙습니다. 내일 회동은 잡힌 건가요? 확실하게 잡힌 상태인가요? 조금만 말씀해 주시면 의견 차를 그냥 확인하고 그동안에 경의하고 서로의 입장 이런 정도에 대해서 뭐 허심탄회하게 얘기한 거니까요. 다음 얘기하는데 도움이 됐어. 일단 이제 뭐 한번 더 이야기해보자 이런 정도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오늘 처음 미팅이니까 뭐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하여간에 계속 좀 만나려는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내일 만날 수도 있고요. 마지막까지 네, 예. 분위기 화기애애한 게 마무리가 좀 됐나요? 처음처럼. 처음처럼. 뭐 얘기 많이 했어요. 네. 예. 그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각 당의 입장들을 서로 확인하고 그 속에서 국회 정상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인식들은 같이 했지만 현재 우리가 무슨 확 결정을 내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세 분 모두 아이고. 들어가실 때보다 나오실 때 표정이 좀 더 어두우신 것 같은데 좀 지쳐서 그래요. 지금 조만간 염색도 조만간 못 하시는 건가요, 대표님? 네? 염색? 결과 좋아지면은 빨리 염색하시면 민주당이 속을 세게 갖고 머리가 자꾸 휘어지네요.